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만화 팬들의 가슴 설레게 하는 캐릭터들의 러브라인. 그런데 마법 천자문에는 러브라인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과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제 관점을 알려드리죠. 사심 가득 담은 마법 천자문 속 러브라인 탑 5. 카이가 첫 등장한 25권. 그때부터 아티스와 케미가 시작되었는데요. 스승님인 임평대왕이 검마왕에게 당한 뒤 카이는 계속 같은 자리에 서서 스승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아티스는 슬픈 와중에도 카이를 챙겨 달아나죠. 물론 동료애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아티스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카이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50권에선 카이가 갑자기 전선에서 사라지고 마는데요. 그의 행적을 찾던 아티스는 카이가 살아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얼굴 합도 묘하게 잘 맞는 아티스와 카이, 둘의 연애 전선도 이상 없기를 저 마덕은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뽑은 러브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한 부부인데요. 아니, 부부였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죠? 모래공주를 위해선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만 같았던 전옥마왕. 모래공주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일까요? 무표정 뒤에 숨은 모래공주의 복수심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네요. 죽어서도 계속 모래공주만 생각하는 전옥마왕. 비록 일방적이긴 했지만 그 사랑의 크기만큼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왕족 러브라인인데요. 샤오와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고 주장하는 용세.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건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공주님이라는 존칭을 쓰면서도 적절히 반말에 섞는 스킬을 보여주며 은근슬쩍 선을 넘는 용세. 매 위기의 순간에서 샤오를 먼저 챙기는 모습도 보여주죠. 하지만 샤오는 꽤나 철벽인데요. 그래서 용세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돌린 건 아니겠죠? 확실한 건 용세야, 일단 느끼함부터 한 스푼 덜어내는 건 어떻겠니? 세기의 연인이 될 뻔한 천세태자와 이랑 대장군. 제물로 바쳐질 이랑을 천세가 구했을 때부터 둘의 운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끼는 망토를 주는 대신 낡은 붕대가 필요하다고 했던 천세. 입에 침 좀 발라야겠어요. 다친 몸을 드러내고 있어 민망한 상황일 텐데도 둘의 기류는 심상치 않았는데요. 천세가 혼세마왕이 된 후 3000년 동안 이랑이 맘고생했을 걸 생각하면 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제 마음을 어루만져준 42권. 왕과 왕비가 된 둘의 모습을 작가님이 그려주셨죠. 꿈 말고 둘이 실제로 이어지는 그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천세도 이랑도 부디 무사하셔야 해요. 대망의 1위는 바로 손오공과 삼장입니다. 뭐죠? 다들 예상한 눈치인데요. 둘이 주인공인 만큼 마천의 공식 러브라인이라 할 수 있죠. 둘은 1권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특히 삼장이 눈을 불어주었을 때 오공이의 얼굴이 화끈거렸죠. 마음을 숨기는 오공과 달리 삼장 쪽에선 여러 번 오공에게 속마음을 내비쳤는데요. 대표적으로 견우가 삼장에게 고백하였을 때 손오공의 눈치를 본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눈치 없는 손오공은 꿀밤을 맞고서도 삼장의 마음을 모르네요. 어서 빨리 삼장이 온전히 몸을 되찾고 손오공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사심을 가득 담은 마천 속 러브라인 탑5를 알아보았는데요. 간만에 제 연애 세포도 살아나는 것만 같네요. 이 러브라인들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마천 덕후도 기대해주세요.